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화분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예쁘죠? 22년도에 만들었던 화분입니다. 식물은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일명 청화대였죠. 여기 벽면에는 창호지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1년 동안 이 화분을 사용하면서 요 밑에 물때가 끼는데 깨끗이 닦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화분 받침을 분리해서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기왕 지금 여기 보이는 창호지의 패턴을 더 응용을 해서 전통 등 모양으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모양을 디자인하게 됐습니다. 화분은 위아래가 분리형이고요. 한국의 멋을 나타낼 수 있게 위에는 흰색 실크, 그리고 아래는 검정색 실크 필라멘트로 뽑았습니다. 안쪽은 안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가운데로 물이 모아서 떨어질 수 있게 돼 있고요. 등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LED를 넣을 수 있게 밑에 홈도 파줬습니다. 진짜 조명의 역할도 해주는 전통 등 모양의 화분 어떤가요?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.